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춥다고 집에만 있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찾으러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도서관들이 외국어나 만들기 수업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도서관, 병점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전자책, 도서 정가제 등으로 인해 책 구매가 줄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책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교훈을 주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런 책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도서관인데요. 현재 화성시에선 남양, 봉담, 병점 등 총 10개의 시립도서관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5일 찾은 이곳은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병점도서관. 2005년 개관 이후 동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도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병점도서관은 2005년에 개관을 했고 올해로 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1층부터 3층까지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자료실과 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문화교실, 영어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해 병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루 평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1,700여 명. 소설과 시, 외국어, 동화,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데요. 책장마다 빽빽히 들어찬 12만 7천여 권의 책들 사이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입니다. 저는 상식에 관한 책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때로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 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성인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랑 어린이 영어 교실 프로그램 이용해 봤는데요. 아이들 와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 호응도나 참여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병점 도서관에서는 영어나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엔 영어로 동화를 읽고 함께 만들기를 진행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영어 스토리텔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 익숙하게 자리를 찾아앉아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영어를 읽고 영어로 읽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만들기, 조작, 그리고 공예나 어떤 표현하기를 통해서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더 즐겁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도 배우러 왔고 재미있는 만들기도 배우러 왔어요. Hi everyone. Hi teacher. 반가워 얘들아. 오늘 배울 동화는 다섯 원숭이와 관련된 동화.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리듬과 문장을 노래로 꾸몄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따라 부르며 즐겁게 노래하는 아이들.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 어느새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수업에 녹아든 아이들은 자신감 넘치게 대답합니다. 그 영어 동화를 노래로 들으니까 신나고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읽어주니까 실감나고 재밌고 영어 그 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들으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들은 동화를 주제로 만들기도 진행됐는데요. 각자 재료를 받아와 코르크판에 클레이 찰흙을 떼어 붙입니다. 오늘 만들기 주제는 원숭이 모양의 게시판 만들기. 수업 시간에 들은 원숭이의 특징과 모습을 상상하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다양한 색의 클레이 찰흙을 떼어붙이자 제법 원숭이 같아집니다. 드디어 완성된 작품. 제각각인 모양에 아이들의 개성이 묻어납니다. 친구들이랑 영어책도 듣고 원숭이 만든 것,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밖에도 병점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은 물론 다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문화 체험과 독서, 요리, 외국어, 부모 교육 등 알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서관을 사랑방 삼아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문화도 만나고 있는데요. 현재 병점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많이 구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행사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자꾸 찾아볼 수 있는 즐기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서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해소하고 문화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핸드폰과 텔레비전을 손에서 놓고 가족과 함께 삶의 지혜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